정국이가 생각나는 목소리야.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해. 랩도 잘하시는데? 랩이 더 좋은데? 안녕하세요, 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윤입니다. 네, 오늘 보실 거는 인도네시아의 RZD라고 하는 커버를 자주 하시는 가수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늘 전국 세븐을 커버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okay, let's go. 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어쿠스틱인가?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헨리가 헨리? 어 막 하나하나씩 쌓아가서 만드는 음악? 아, 그런 거 같아. 그 뭐라 하더라? 루프라고 하나? 나도 그런 거 같아. 아이고, 이거 센 버전이구나. 약간 볼빨간 사춘기 느낌. 한 명 기타 치고 한 명. 근데 되게 그 원곡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정국이가 생각나는 목소리야. 근데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해. 두박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저거 디제잉으로 보시는 거야?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근데? 있지,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알아? 아니, 걔네. 무슨 내용이죠? 몰라도 돼. 모르는 게 약이야. 아, 그래? 언제 방탄의 막냉이가 이제 27이잖아. 17에 데뷔했는데 언제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매운 내용의 가사를 노래를 쓰는 것인지. 요약 감사합니다. 대충 알아들었어. 어, 랩도 잘하시는데? 랩이 더 좋은데? 약간 Shape of You 잘 부르실 것 같아. 어울리는 목소리? 이분 가성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가성 많은 노래 들어보고 싶어. 분명 자기가 노래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여유해. 약간 심취해 있어. 이런 말 해도 되지? 아, 뭐 잘하니까, 노래 잘하니까. RZD의 세븐 들어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근데 나도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어. 그냥 알고만 있었어. 그냥 그 유튜브에서 뜰 때만 잠깐씩 들었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처음 들어봤어. 랩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아, 근데 노래는 잘하는데 랩할 때 목소리가 딱 꽂혔어. 맞아. 귀에, 그치? 딱 꽂히고 약간 자기가 이미 자기가 노래 잘하는 거 알아요. 약간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 여유의 바이브 아시죠? 야, 그래, 아무래도 구독자 414만 명이야. 어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너무 여유로울 수밖에 없었어. 정정하겠습니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잘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거죠. 이제 오해 여지가 없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